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입니다. 자, 신식이 진짜 오랜만에 보죠. 그 신식이를 오랜만에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처음에는 이거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 뽀기 이렇게 망가졌다고 예, 망가져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조향 쪽이 안 움직이고 조향 쪽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딱 열었더니 나사가 일단은 여러 개 뭐 나사가 이제 구멍이 안 맞죠. 긴 거 짧은 것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 안에 뽁 빠졌는데 뭘 봤더니 세상에. 이렇게 이제 안에 가지고 샤시가 나갔어요. 샤시가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빠졌는데 세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조금 많이 갈렸죠.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갈렸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면서 새 거가 있고요. 이게 좀 생각했던 게 있는데 이제 갈렸잖아요. 이게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센서프트가 있어요. 센서프트가 있는데 센서프트가 이제 갈린 거죠. 쉽게 해서 이렇게 갈린 거 보이세요? 이쪽에서 갈리듯이 얘가 이제 갈린 거예요. 이렇게. 갈리면은 계속 갈리다 보면 나중에 없어지겠죠.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어가지고 이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샤시까지 준비했어요. 샤시도 준비했습니다. 샤시 공지 뜯지 않은 새 걸로 해가지고 일단 세 가지를 교체했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이제 AS에 대한 그 내공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거 바로 하지 않고 우리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야 이거 좀 심각한 상태구나 고쳐야 될 때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연락드렸고요. 이 동영상 보신 다음에 차주님께서는 연락 좀 바쁘시니까 오래가 바쁘니까요. 편한 시간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말로 슬픈 이야기죠. 오케이.